자, 정부가 앞서서 수술을 상한제 이걸 이제 법으로 정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었는데 이게 해외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까? 예,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은 되고 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뉴욕이라든지 뭐 LA라든지 몇 개 주에서 주 단위로 지금 15% 정도를 상한제로 지금 일단은 고지하고 15% 이상을 못 받게 돼 있고요. 지금도 뭐 그런데 15%를 받는 데는 없잖아요. 우리는 없죠. 우리는 9.8%로 지금도 9.8%가 높다고 한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이 캐나다가 20%, 미국이 15%인데 하더라도 그렇게 고율로 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계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적정선을 찾아가지고 지금보다도 어느 정도 낮아지는데 그것들이 업체한테도 부담이 안 되면서 업체들도 충분히 지금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.8% 수수료로도 몇 천억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테면은 지금 이 요식업체가 요구하는 거는 5% 수수료를 맥시멈으로 하고 5%부터 차등 수수료로 해달라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배달업 업체들이 업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어요?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거는 같아요. 워낙에 갭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? 네. 9.8%에다가 뭐 5%라 그러면 거의 절반 가격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뭐 지원과 혹은 제재를 적당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활용을 해서 중도를 찾아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뭐 정부 개입보다는 사실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맞습니다. 게 가장 좋은 일일 텐데 자 보면 배민의 이른바 입점 업체들. 지금 아예 배민을 그냥 보이콧하자. 우리 배민에서 전부 다 빠져나오자. 다른 앱으로 주문 받자.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던데 그게 가능합니까? 사실은 워낙에 배민이 이 배달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배민 자체가 지금 2,600만이 넘는 사용자를 갖고 있고 전체 마켓쉐어가 배달앱 시장에서 59%, 60%에 가까운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민앱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아무리 뭐 쿠팡이치나 요기요가 있고 공공배달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아직 원론적인 얘기로 본다면 프랜차이즈 협회가 일단 배달의 민족을 뭐 곧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프랜차이즈 협회도 양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치킨 한 마리의 지금 원가가 프랜차이즈에서 제공하는 그 원가가 55%까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50에서 55%입니다. 일반적인 치킨집에서 자영업자들이 하는 게 30%대인데 너무나 고도의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그 원가율이 사실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들은 얘기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배달의 민족도 물론 배달의 민족 쿠팡 이치 문제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에서도 본인들 스스로가 그 원가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뜯기지 또 맞습니다. 저 배달 플랫폼한테 뜯기지 맞습니다. 그럼 나는 밤새도록 닭 튀겨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올 만하군요. 맞습니다.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프랜차이즈 치킨협회에서 일단 배달의 민족을 보이콧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율로 납품을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 부분 뭐 해결이 안 된 부분이라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배달앱을 좀 압박하는 면이 좀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양쪽을 같이 좀 보면서 이제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프랜차이즈 이 치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조 5천억 매출에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2천억이 넘게 나왔어요. 그래요. 14%가 넘었기 때문에 이게 일반 도소매업 이 뭐 마진율이 2.5%니까 5배, 6배가 넘는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도 이 치킨 업계 본사들은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생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음식점 주인들만 이 양쪽으로 뜯기는 상황 참 마음이 아픕니다. 자 배달앱 수수료 갈등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업체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또 생기고 있네요. 맞습니다. 자 매장에서 먹으면 그 배달시켜서 먹으면 아예 매장을 내가 안 쓰니까 조금 싸겠지. 매장 유지비 정도 빼주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정반대인 경우가 또 생겨나고 있더군요. 예,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예. 사실 소비자 피해까지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인 관심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. 예. 작년부터 이미 수수료가 6.8%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거기다 쿠팡이치나 뭐 이런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9.8% 12.5%의 수수료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한계에 다다른 업체들이
그런 치킨집이라든지 분식점이라든지 피자집, 개인 가맹점, 개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30% 정도, 그 정도의 네. 가격, 20에서 30%를 배달비에 더 붙였었거든요. 네.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그냥 그냥 시킨 상태였는데 지금은 대형 프랜차이즈니까 이제는 네. 가격을 공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. 이 상태에서 그게 밖으로 외부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터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점점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소비자들 이런 사실 몰랐던 소비자들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소비자들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. 알고도 당해야 되는 느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. 그냥 우리가 먹고 싶으면 시켜라 뭐 그런 식이나 다름 없으니까 공지를 해줬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조금 감안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조금 뭔가 살짝 배신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그냥 제가 원래 주문하던 그러니까 가봤던 가게들의 경우에는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를 좀 알고 있긴 해요. 아무래도 배신감이 조금 있죠. 뭐 금액 차이가 많이 크다면 사실 배달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뭐 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매장에 직접 가서 방문해서 먹는 식으로 소비 형태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결국은 다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기 마련인데 자,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? 예,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배달앱이 배달의 민족뿐이 아니라 예. 이 업계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를 다시 한번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예. 부분이고요. 또 하나는 공공배달앱이라고 지금 25개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앱이 있습니다. 땡겨요 뭐 이런 건가요? 맞습니다. 네. 땡겨요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이제 네. 이 신한은행이라는 은행 금융권에 출시한 거고요. 네. 이때면 경기도만 하더라도 배달특급이라는 게 있고요. 그다음에 먹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20개가 넘는 배달앱이 있는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홍보도 안 될 뿐더러 인프라 같은 경우도 빈약해서 네. 호스랑 연동도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몇백억 이상의 각각 몇 배로 투자되고도 지금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민간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면은 공공에서 그런 배달앱을 좀 파편화된 것들을 하나로 뭉치고 거기에 또 인프라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관여도 해서 일단 대항력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마정수 한국유통연구원 교수였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 네,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.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